8월달에 기프트 카드 10장을 드리겠습니다.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이메일을 제외한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세요. 짧아도 됩니다. 길어도 됩니다. 기존 구독자분들은 좋아요와 댓글만 달면 됩니다. 발표는 다음 달 1일. 8월달 영상들 중 댓글 10개를 뽑아서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지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댓글 남기고 참여하세요. 많은 무과금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. 아, 전투를 어떻게 올려요?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아이템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. 손질 안 하고 이런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보물급인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전전을 누르면은 레이드가 있어요. 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 깨는 거 안 어렵거든요. 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숲속 권속 장비 도안이라는 게 나와요. 그러면은 제작도 정말 간단하거든요. 숲에 권속 장비라고 있어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철, 가죽 천, 이거 10개씩 밖에 안 들어요. 철을 레이드로 획득을 하잖아요. 투구, 갑옷, 망토, 반지, 신발, 목걸이를 랜덤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레이드를 3번씩 무조건 뛰셔요. 힘을 강화시키면 돼요. 숲에 권속 층강이라고 있어요. 등급을 하나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숲에도 아이템이 날아가질 않아요. 때로 숲에 권속 목걸이가 되지 성공하면 진 숲에 권속 목걸이가 됩니다. 같은 경우는 영혼의 파편이라고 필요해요. 여러분들이 좀 레이드를 뛰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무과금 분들도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렇게 기본적으로 맞춰도 충분히 현질 무조건 해야 되는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현질 안 하더라도 레이드 꾸준히 끼치면서 아이템을 맞춰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이상 꿀팁이었습니다.